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CS 강사 나도 할 수 있을까요? CS 강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CS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저랑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일단 CS라는 말은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고객 만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CS 강사는 회사 내에서 고객 만족을 관리하는 사람 내부에 있는 인력들을 관리하는 또 교육하는, 그러다 보니까요 관리자급 분들이 많이 따시기도 하고요, 교육을 받으시죠. 서비스 관리 인력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나는 승무원 출신도 아니고요, 뭐 호텔리어도 아니었고요, 서비스 안 해봤는데요, 아니요, 이제는 모든 기업체의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CS라, CS 강사다,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남자분들, 오케이, 네, 취업, 이직, 커리어, 모든 분들이 꼭 따셔야 되는 CS 강사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강연이랑 같이 CS 강사 어떤 일 하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이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또 강의했던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단 말이야? 막 이렇게 조금 마음의 부담감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씩 강의라는 것을 하다 보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훈련이 되기도 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CS 강의는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꼭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 강연이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직장 생활에서 꼭 가져야 할 팁. 뭐? 어머, 진짜 그랬어요? 리액션과 타이밍이라고 고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CS 강사라고 하신다면 그 회사에 대한 공감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힘, 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말 그렇게 잘 안 해도 돼요. 이런 말 같은 건요, 해보다 보면 또 외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리액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는 바로 모델링, 언행일치. 네, 내가 말한 대로 나도 사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요, 고객을 만났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객을 관리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살지 않아. 그거 정말 큰 괴리감이에요. 그래서 CS 강사는 두 번째, 모델링이 되는 진지한 모습, 네,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 이런 모습들 정말 필요합니다. 네, 진정성이라고 할게요. 네, 이런 모습들 정말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세 번째, 네, 사람은요 이제 성격 검사해도 나오는데요, 에너지를요 밖으로 쏟는 사람이 있고 또 안쪽으로 치밀하게 내 안으로 쏟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향이다 내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외향만 CS 강사 하나요? 노노노노노노노,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향이든 내향이든 에너지를 자신의 그 안에 담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어떤 그런 능력들을 표현하는, 네, 표현하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런 능력만 가지신다면 누구나 오케이. 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개념, 자신의 어떤 그런 철학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CS 강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CS 강사, 그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요. 자기의 능력을 업시킬 수 있어서 승진, 이직, 커리어 업 꿈꾸신다면 CS 강사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연이가요. 네,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